스튜디에스라고 그랬니? 네, 할머니. 널 보니까 옛날에 파리 갔을 때 생각이 난다. 파리 가셨어요? 정말 아름답죠? 파리도 가보고 로마도 가고. 유럽 여행 다녀오셨군요.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가 건강하셨으니까 1998년 5월. 네. 파리하고 로마하고 또 어디 가셨는데요? 영국도 갔지. 관광 가셨으면 여러 나라 가셨겠는데요? 할아버지가 여행을 좋아하셨어. 여러분, 저녁상 차립니다. 나오세요. 할머니, 나가세요. 다 차려놓으면 나가마. 아, 예, 할머니. 너희 댁이 아주 싹싹하구나. 네. 여기 정말 오랜만이다. 포장마 차만 다녔냐? 별 많이 안 마셨던 것 같아. 현우는 우리하고 체질이 다르니까 임마. 뭐 마실 거냐? 야, 저 뭐야? 관심 있으면 가보시고 주문하자. 자, 뭐 마실까? 나 맨하탄 한잔 줄래요? 손님 지금도 많이 취하셨어요. 저 자식 웬일이냐? 관심 있는 사람 보고 가라더니. 선생님. 누구? 저 장현우입니다. 누구?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알아요? 예, 성운대학 학생입니다. 개인적으로도 알고요. 혼자 오셨습니까? 왜 기억이 안 나지? 이름이 뭐라고? 장현우입니다. 한우 씨, 좋아요. 합석해요. 나 맨하탄 주문했는데 뭐 할래요? 과음하신 것 같은데. 아, 한우 씨, 생각났다. 미수 씨 친구. 내가 취하긴 취했나 보다. 이제 생각나네. 이 청년한테도 맨하탄 주세요. 아, 잠깐만요. 화장실 가고 싶은데. 기다리고 있어요.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내가 왜 이러지? 걱정 말아요. 그렇게 많이 취했어? 곧 정신이 잃을 것 같아. 많이 취했어. 지금 화장실에 있어. 미주야, 한영민 선생한테 연락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래, 내가 번호 가르쳐줄게. 네가 해. 미치겠다 정말. 나 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. 난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절대 안 운 거 있죠? 울면 지는 거 같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 안 울었어. 이건 민서 형이가 아니야. 연락 주셔서 고마워. 재영아. 아는 목소리가 들리네. 일어나. 누구야? 저. 너 나. 취했어. 한영민이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? 당신이 뭔데 한영민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. 가서 볼일 보세요. 현우 씨, 나 좀 데려다 줄래요? 왜 내 말 무시해? 나 당신 몰라. 모른다고. 현우 씨, 나 좀 데려다 줄래요? 부탁해. 자네가 좀 데려다 줘. 네.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.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. 부탁해.